잠깐 이제 우리한테 문자를 이사회 방에서 문자를 하면서 이 본질적 관계 없는 얘기가 나와버렸어요. 최초 투자 얘기가, 최초 시작 단계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수면에 이 지금부터라고는 지금 무관하게 잠자고 있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시 놓친 얘기가 들어와갖고,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, 이거는 이게 공존하기 힘들, 일단 판단했고,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일단 이 상황을 일단은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여쭤본 거예요. 좀 기정 대표님께 여쭤본 거예요.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네 가지 조건이 있으셨어요. 그 네 가지 조건을 그런 동안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아, 하겠다. 사과하고 만약에 여기를 떠나게 되면 사실 또 반납하겠고 뭐 이런 몇 가지 더 있어요. 그거들도 사과하겠고 뭐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기왕에 미국에 계시고 하니까 그럼 미국에 계시는 동안 현재 요즘 시차가 서로 다르니까 대화가 안 돼요. 그래가지고 그럼 미국에 계시는 동안 조심해서 이제 검찰에서 뭐 잡히고 포함되고 이러면 본인도 불편하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피해가 되든 방해되든 그 중에 이제 사내 이사 두 명은 대표이사 같이 얘기해서 둘 중에 그냥 지배인이시니까 뭐 하시는 게 아니면 이래주시니까 둘 다 명분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겠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. 했는데 이제 사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반응을 보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